네, 안녕하십니까. KTV 티스타 TV 학교 기사들의 첫 번역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역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은, 오늘의 첫 번역이 저그대, 프로토스전, 프로토스 대, 저그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지 더블 하고, 용신이 안녕. 포지 더블 넥서스 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짓고, 정찰. 그 다음에 생각 한번 머리 굴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초보대전은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이티스타 TV 방송국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게시물이 있어요. 여기다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오늘은 살짝 스커지 같아서 다행이네요. 이티형 이러시네요. 무슨 소리야. 하나도 안 닮았어.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합니다. 땁주라님 안녕하세요. 정찰, 오! 첫 서치? 스포니풀 포지 안전하게 합시다. 선빵 이겼어. 살을 빼야죠. 좋아요. 어차피 상대방 스폰이 볼렸기 때문에 앞마당 바로 주지 않는 게 베스트야. 내일도 방송해줘요. 보고 싶다고요. 싫어요. 페이브 개설에서 잘생긴 형 맞죠? 이러시네요. 맞아요. 누가 봐도 잘생긴 형. 내 원캐논을, 찍기 진짜 싫다. 상대방도 내 빌드를 모르니까 찍어야 돼. 저걸링 찍어야 되니까. 나도, 사실 저걸링 찍을 거 아니까 무조건 포지를, 캐논 지어야죠. 다음에 안마다한테 바로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내일은, 쉬는데, 그죠. 유튜브로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ET 암테랑 꿀잼님 안녕하세요. 쭉쭉 찍어주면서 한번 가보자. 자, 이티니 팬이에요,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팬인데 암테랑 꿀잼이라니. 암테랑 없어졌어. 는 개뿔이고, 어제 테란 말하면 계속 졌는데, 오늘 테란 좀 이겨봐야겠다. 정찰 한번 가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거든. 나쁘진 않은데 이걸로 이제 정찰하면 사실 추가적인 움직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맞춰가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움직임이 나오느냐인데 사내방도 제 위치 모르니까 일단은 저글링 존나 찍어내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고요. 자, 게이트 지어주면서 사내방의 그런 돌진 병력들에 대한 수비를 좀 보여주도록 하고 이거를 상대방이 저글링이 좀 많아요. 이거는 대비를 좀 해놔야겠다. 그죠? 프로바 하나 더 가고 본지 가스 올린 다음에 캐논을 지을게요. 링을 더 찍나 보자. 프로브 정찰 왔고 사례 링 더 찍나 보면은 캐논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볼 수 있죠. 여만님 안녕하세요. 자, 링 안 찍는다. 이러면 캐논 안 늘려도 될 것 같아. 자, 드론 쭉쭉 찍어내면서 일단은 게이트 짓고 테크 올려주면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무조건 다른 쪽에 추가적인 멀티를 먹었다라는 게 확신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막 무리해서 플레이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번에 하나는 보내놨고 또 앞마당에 프로브를 보내줘야죠. 그 질럿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 레어도 올리고 있고 무난한 빌드다. 무난한 빌드 막 히드라리스크를 먼저 뽑아서 압박하는 빌드도 아니고 정말 무난한 빌드야. 정말 무난한 빌드는 정말 무난하게 대처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가면 돼. 자, 침착하게 무난하게 게임 경기 들어갑니다. 나쁘지 않아요. 선글라스 벗어도 잘생겼던데 이러시네요. 감사합니다. 알아요. 근데 잘생긴 건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잘생겼다라는 건 보통 자기가 알잖아. 나도 알아. 어릴 때부터 다 잘생겼다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저도 제가 잘생긴 건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못생겼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들어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죠? 자,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 사내면 오버로드 왔는데 오버로 때려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헤르미온느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 발언은 우리 이티스타 TV와 관련 없는 발언이며 본인 BJ 본인의 생각이라고. 아니, 이티스타 TV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다만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나?
재수없다고? 아 재수없을 게 뭐 있어. 내가 그냥 잘생긴 건데. 아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도 잘생겼잖아요. 예. 나한테만 그래. 여러분들도 잘생겼으면서 우리 그냥 서로 잘생긴 거잖아. 재수없고 뭐 할 게 뭐 있어. 예.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사내발단 스파이로 빨리 올리는 빌드였잖아. 그러니까 저도 캐논을 그냥 대놓고 지어줄게요. 짓고 커세어를 그냥 떠날 준비를 합니다. 야 캐논도 짓고 나 지금 커세어도 찍고 있으니 너 지금 이거 보면은 뭐 뮤탈스크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보면 뮤탈스크 안 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투스타 올려주면서 스타 아 스카웃에 대한 준비를 또 들어가주면 되는 겁니다. 때려주도록 하고요. 원주사는 27살 스커지 닮은 키 162cm 이티님 하이러시네요. 왜 나이는 올리고 키는 줄였어요.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 자 앞마당 가스 이것까지 확인했죠? 이거는 지금 스커디가 나올 텐데 그거 살짝 의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질럿을 앞 해줄까? 스커디 어? 안 나오네? 어? 두 개? 아싸! 오락나비 아싸 게이드 그리고 설마 천승인데 천승값을 못하는데? 멘붕 왔네요 지금. 저의 화려한 움직임에 상대방이 살짝 멘붕 온 것 같네요. 어쨌든 좋습니다. 자 스카웃 업그레이드 쭉쭉 찍어주면서 사람의 5회 처리에 운영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 아 6회 처리 배짱 배짱 오브도 배짱이네. 개미야 배짱이도 아니고 겁나 배짱 부리네요. 자 여기서는 제가 생각을 해봐야죠. 어떤 플레이를 할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뭐 가장 무난한 거는 사내발 지금 히드라이고도 안 가고 저렇게 움직이고 있으니 스카웃을 딱딱딱 찍어놓고 그 다음에 질러 드랍 준비해주면서 상대방의 멀티를 동시 타격을 들어가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것인데 일단 깔끔하죠. 어우 잘 박았네. 자 이제 돈이 되면은 바로 로보틱스와 이제 그 움직임을 이제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예. 방금 일부러 스커지한테 박은 게 뭐냐면은 솔직히 안 박아도 되잖아. 안 박아도 되는데 스커지한테 박은 이유는 저 스커지가 본진으로 들어와서 정찰을 할까봐. 일단 커세어를 끌어내면은 추가적인 사내발 스커지 뽑기 귀찮거든. 그리고 그 자원으로 차라리 업그레이드 돌리면서 운영하고 싶기 때문에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내발 심리를 좀 이용한 플레이죠. 자 그래서 일부러 잡혔다라는 거 일부러 잡힌 거예요. 예. 나는 당황스러워하지 않잖아. 일부러 잡혔기 때문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어 마인 제거랑 스커지 제거하는 거 보면 존경스럽다고요? 존경까지야. 자 동시 타격 들어가 줄게요. 일단은 여러분들도 알듯이 셔틀 뽑아서 4질러 드랍 사례만 6회 처리 멀티 가져갈 때 해야 되는 필수 코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커지를 뭐 다 쫓아내면서 사내발 본진 쪽에 스피드업된 이 플레이를 통해서 압박을 넣어주고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은 나쁘지 않게 다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갑니다. 뭐야. 자 컨트롤 기가 막히죠. 자, 본진까지 들어와서 압박 그 다음에 동시에 파일런 찍고 멀티 준비 그리고 셔틀 나왔을 거예요. 셔틀 태워서 4질러 드랍 들어가 줍니다. 뭐야 방금 마우스를 놨어. 뭐야 이거. 참고로 이렇게 스커지로 막는 상대방은 무섭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 드론 막 잡아주고요. 아이씨 아 개빡치네. 아니 이게 키보드가 잘 안 움직이네. 무대 좀 꼬였어. 자 어쨌든 할만하죠. 스카우 돌아오면서 캐논을 짓고 그러면서 이 질럿만 들어가주면은 이거는 성공이야. 100% 성공이지. 아니 뭐야 부대가 또 이상해졌어.
그러면서 리버 뽑고 자 운영하면 돼요. 펑크는 짓고 있는데 이거 때려요. 자 사리바 해처리. 해처리 일단 깨지면 손해. 사리바 엄청난 손해지. 해처리가 육해처리를 빨리 들어간다는 운영이었는데 그게 망가진 거니까 엄청난 손해를 봤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커버 됐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사리바 스커지가 열심히 또 박을 움직임을 보일텐데 어이씨앙. 자 여기 또 제거를 했고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를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뭐 스카웃으로 이득을 못 본 것 같아도 셔틀로 이득을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멀티만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운영이었기 때문에 뭐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야. 괜찮아. 스카웃을 막 갖다 던져도 결국 나오고 있고 결국 견제만 가면서 추가적인 멀티만 먹으면은 운영상에 뭐 딱히 자질이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수비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씨발 잠깐만. 아이 진짜 왜 자꾸 박아. 오늘따라 잘 안 움직이네. 자 괜찮아 괜찮아. 이거 오버로 여기 대잔치거든. 아 씨 스커지로 움직여 잘 막네. 좋아요. 어후 스커지 스커지 대폭발이다 아주 잘해봐. 이러면 천천히 가자. 스커지가 가스예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스커지가 비싸. 되게 비싸. 저 친구들이 값싸 보여도 엄청 비싼 친구들이라서 아, 저런 견제 한방 한방에 상대방 진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방금 전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이득을 받느냐 물어봐도 이득을 본 게 없죠. 내가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 지상병력을 안 모으면서 그냥 스커지만 뽑았다라는 건데 결국 이득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저는 뭐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리버 뽑아내면서 운영 들어갑니다. 상대방 뭐 이제 스카웃을 따라다닐 게 아니구나 스카웃을 막으면 내가 이기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리가또지. 뭐 자꾸 던지네. 멘붕 왔나봐요. 일단 정상은 아니야. 여기 뭐 사내방이 뭐 드론 붙이는 타임이 기가 막히게 알아서 또 와서 견제 넣고 있고요. 드론 많이 잡았고 여기 스커지 피해주면서 벌어 잡아줍니다. 홀드 두개 동시 히드라 업그레이드 안됐죠. 이러면 사내방의 견제 타이밍보다 제가 먼저 때릴 수 있겠네요. 자 이거 마우스가 잘 안 움직이는 건가 이게? 그치? 아니 뭐 하나씩 자꾸 없어지는데? 스커지로 막으면 안 돼요. 어쨌든 스커지로 막게 되면은 결국 손해입니다. 손해 자기 손해야. 그리고 스카웃은 쌓였죠. 사리바 멀티 이제 가져가는 상황인데 저는 쌓여있고 자 그러면서 6시 멀티까지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프로브 쭉쭉 찍어주면서 운영 들어가고 있고요. 뭐 들어 오버로드 피해받았고 뭐 피해받았고 뭐 피해받았고 이러면서 사리방이 결국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건 없어요. 뭐 지상병력으로 저를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드랍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뮤타스크로 또 넘어가면서 운영을 준비할 것 같은데 뮤타스크 한방이에요. 한방이야. 그래서 되게 안 좋아 사리바 지금 상황. 뭐 퀸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나요? 하이브 디팔러 이거는 공중대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리버보다도 포스타 게이트 지우면서 상대방과 공중대전 들어갑시다. 별로 네, 중요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캐논을 막 짓고 멀티를 일단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뮤타스크로 갖다 받기 좀 그렇거든. 그래서 뮤타스크는 병력을 쫓아다니면서 자기 멀티 지키는데 바쁠텐데 그렇게 맞짱을 또 쪄줘도 지금은 나쁘지가 않다는 거지. 지금 당장 상황이 상대방 유리하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 상황은 제가 할 말하기 때문에 당장 그냥 맞짱 떠줍니다. 그리고 6시 멀티 돌리고요 갑니다. 끝낼게요. 이거는 뭘로 막냐.
그게 막아도 막은 게 아니잖아, 그치? 해철이 일단 날리고. 해철이 두 개 날리고. 야, 프로브 가두, 없네, 프로브. 자, 그리고 이제는 커세어 모읍니다, 여러분들. 커세어. 스커지가 와서 박아도 이득이에요. 자, 이거,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잡고 밑에 성큰을 때린다. 상대방이 뮤탈리스크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뮤탈리스크로 제 본진이나 앞마당 와서 게임 끝낼 수 있는 상황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디팔러를 갔네. 호이드, 호이드 컨? 아이씨, 쌍. 못했네. 이렇게 때리면 돼, 그냥. 아, 디바우러. 디바우러가 카운터가 아니거든. 스칸 디바우러 한 방이잖아. 디바우러가 카운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 제지.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천승한 사람 취급. 그렇게 상태가 좋진 않네.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추천과 지급 모바일 상단에 손가락 표시 한 번씩 부탁드리고, 포털사이트 ET 유튜브 채널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